정혜인은 소민이 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촬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소민을 안고 있었다. 해변에서의 장면이 끝났지만 그는 소민을 모래 위로 데려가고 싶어 했고 물에 닿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가 소민의 손목을 잡고 함께 물에서 나오는 장면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 장면을 본 후 소민은 인터뷰에서 일화를 언급하며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포옹 장면에서 정혜인의 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듯 보여 소민이 이를 지적했는데 정혜인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구려하며 귀엽게 투정을 부렸다. 이에 소민은 그저 웃으며 그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도 큰 웃음을 자아냈으며 두 사람의 케미는 더욱 돋보였다. 팬들은 또 다른 장면에서 정혜인이 소민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아기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정혜인은 소민이 장면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설명을 했고 소민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민은 정혜인의 이런 장난스러운 모습이 웃기다는 듯 그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고 정혜인은 그런 반응에 더욱 재미있어 하는 표정을 지었다. 최근 들어 소민은 정혜인의 유머에 자주 호응하며 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혜인은 소민과의 촬영 내내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이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물에서 소민을 안고 나오는 장면은 그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늘어난 순간이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소민이 물에 젖지 않도록 끝까지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다. 정혜인의 작은 배려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촬영 준비 중 소민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혜인은 장난스럽게 그녀를 가리키며 장면을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민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팬들은 정혜인의 그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아끼고 신경 쓰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정혜인은 촬영 중간중간 소민에게 장난을 걸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다. 그가 소민에게 내 팔이 너무 굳었어 라고 장난스럽게 드벌대자 소민은 그저 웃으며 그를 달래주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정혜인의 귀여운 모습에 폭소를 터뜨렸다. 정혜인은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소민과의 자연스러운 개미가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촬영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웃음을 주었고 이러한 순간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혜인의 장난스러운 태도와 소민의 따뜻한 반응은 팬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고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보여주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유쾌한 케미는 계속되었다. 정혜인이 소민에게 장난스럽게 아기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자 소민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팬들은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케미와 친밀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정혜인의 유머에 소민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들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촬영장 밖에서도 정혜인과 소민의 친근한 관계는 이어졌다. 특히 팬들은 정혜인이 소민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신경 쓰고 배려하는 모습을 주목했다. 정혜인은 소민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녀가 편안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모습은 촬영 내내 이어졌고 팬들은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소민 또한 정혜인에게 장난을 걸며 그의 농담에 밝게 웃어주었다. 이 두 사람의 유쾌한 케미는 촬영장 안팎에서 계속되었고 그들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